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긍TV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발표를 했고 연간 4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단시간 흡입으로는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오염된 외부의 공기를 걸러주는 에어컨 필터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통기성에 문제가 생기고 악취의 원인이 되면서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에어컨 필터를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고르시나요? 가격, 성능, 브랜드 등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처럼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한 가스도 잘 필터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엄청난 양의 후기로 증명이 된 특별한 물질로 만들어진 에어컨 필터가 있어서 오늘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나눔 이벤트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1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이쪽에 보이는 일반 필터와 이쪽에 활성탄 필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필터는 기본적으로 섬유와 부직포가 합쳐진 형태로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걸러주는데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 또 활성탄 필터는 일반 필터에 활성탄이 추가되면서 미세먼지의 악취 및 유해가스 제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인 거야. 그런데 오늘 소개하려는 제품은 조금 달라.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소개하려는 제품인데 제품명이 불수원 프리미엄 공기청정 에어컨 필터라고 해. 필터를 빼서 보면 제품의 상단이 검은색으로 기존의 필터와는 많이 다른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형태로 돼 있어. 독특하기도 하고 이 제품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직접 불수원 연구소를 찾아가 봤어. 안녕하세요. 김정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불수원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는 어떤 필터입니까? 저희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는 활성탄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필터입니다. 필터 원단에 활성탄이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콜게이트라는 원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활성탄이 적용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필터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어떤 것일까요?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는 일반 필터랑 달리 활성탄이 부직포 원단에도 들어가 있고 콜게이트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콜게이트 원단은 공기청정기에도 적용되는 만큼 통기성이 우수하면서 가스 제거율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단을 저희가 필터에 적용함으로써 차량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가스나 실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매연가스를 빠르게 우수하게 제거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수원 연구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콜게이트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일반 필터와 불수원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의 비교 테스트를 위해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인 HOTT 시험연구소를 직접 방문해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는 불수원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하고 일반 필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좀 받아보려고 찾아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HOTT라는 곳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HOTT 시험연구원은요, 국가공인 시험연구원으로서 제품 성능이나 품질을 시험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섬유 기반인 연구소로서 필터 외에 자동차 모빌리티나 산업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들을 시험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연구소에서는 연구원님께서 필터의 유해가스 저감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와 시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내가 의뢰한 대로 일반 필터와 불수원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의 비교 실험을 진행해 주셨어. 일반 필터가 아닌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와 비슷한 가격대에 타 브랜드 필터와 비교하면 좋은데 HOTT 기관은 중립기관이라 아쉽게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 시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은 일반 에어컨 필터의 유해가스 저감 효율 결과이고 오른쪽이 불수원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의 결과인데 보는 것처럼 일반 필터의 경우에는 수치가 0으로 모든 유해가스를 걸러주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의 경우에는 시험 항목 모든 유해가스를 유의미하게 걸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프리미엄 공기청정 필터의 기능이 꽤 우수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 내용을 정리하면 필터의 가장 하단에 초미세먼지층, 그 위에 첨착 활성탄층, 그 위에 1차 활성탄층, 그리고 그 위에 고분자 항균층의 구조에 가장 상단에는 콜게이트층이 하나 더 더해진 5개층 구조로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항균처리 원단 내 강력한 항균, 항곰팡이 증식 억제 효과, 그리고 99.9%의 초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해졌고 콜게이트 원단으로 인해 무려 20평 공기청정기와 맞먹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콜게이트는 원래는 흰색으로 된 원단인데 여기에 활성탄 또는 제올라이트, 실리카 등을 특수한 방법으로 흡착 코팅 처리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된 것이고 만약 필터를 평면으로 펼치게 된다면
하면 필터 크기 이상의 굉장히 넓은 면적이 될 것이고 악취나 유해가스가 접촉되는 면적이 넓어지게 돼서 공기청정이 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또 물결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통기성이 뛰어나서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이 송풍구에서 나와 출력 저하 현상이 없다고 하네. 마지막으로 단점은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인데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무색무채의 미세먼지나 유해가스가 조금씩 천천히 나와서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당장 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간과해서는 안 될 거고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